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느냐 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 약간 200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맨날 열받고 진노하다가 볼일 다 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철저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죽여야 된다. 왜? 그런 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돌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놀랄만한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신다. 사실 무조건적 사랑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 출애굽기 뭐 신명기 뭐 이런 민수기 이런 율법이 쫙 나오는데 레위기 그 율법의 법서에 보면 구약 성경 맨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한 200번 나오는데 하나만 샘플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안 바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라 모세야 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말 안 들으니까 진노하시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이놈의 자식들은 쓸모없으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선택해서 너를 가지고 새로 시작해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진노라는 말이 그냥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도 뭐라 그래요? 원수들도 사랑하라.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이제, 그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진노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와요. 한 15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을,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속내지 안 한다. 속내지 않으시며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데 똑같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진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진노한다는 말은, 즉 진노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그거는 성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성내지 아니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진노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즉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두려움은 쫓겨나가고, 그런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연관돼. 하나님을 자꾸 형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다.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가서 또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죠? 같은 뜻이라는 것. 생각나십니까? 예원이 생각나요? 네. 와, 박사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순간에 박사님의 사랑이 엄청 너무너무나 커서, 와, 겁나게 사랑하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놀랬다는 말이야. 그렇죠.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렇게
서로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듯이, 이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금방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자,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그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망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래도 안 믿어? 죽일 놈들. 그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게 진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도 그런 것일까?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둘이 무서워서 떨라는 말일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진노한다는 것은 왜 내 말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나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일 수는 없죠. 왜? 우리는 조건적이니까 그렇게 돼. 말 잘 들어주면 아,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아, 약속했잖아! 하고 막 진노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안 지켜도,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도 안 받았어. 그러면, 자식들이 믿으라니까 이거 안 믿어. 이것들 죽고 싶어서. 그런 진노일까? 그럴 수는 없죠. 안 믿을지라도 어떻게? 여전히 사랑하셔. 그런데 그거를, 그 말을 여전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본래는 안 믿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야.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이상구 같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학생들을 막 경멸하고, 막 모욕하고,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이상구 위에 진노로
머물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 진노로 머물러 있다가 진노하시고 있다가 이 상고 드디어 믿게 됐단 말이야. 예. 네. 그러면 그 진노가 떠난다 이거지. 떠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여전히 옛날에 진노했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서 계속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상구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상구 위에 머물러 있는 진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나무 새끼 이놈 새끼를 내가 귀에만 있어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진노였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진노라는 무조건 그 조건적인 입장에서 진노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과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진노라고 할 때 뜻이 뭐예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단어는 어떤 입장에서 읽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으면 우리 입장에서, 조건적인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진노하고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잘 숙지하고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으면 진노라는 말을 읽으면 우리의 진노나 하나님의 진노나 뭐야? 그냥 같은 뜻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져, 무서워져. 무서워질 수밖에 없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구가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러셨고, 막 예수, 그런 건 안 믿어. 그때 이상구의 진노하심으로, 진노하시면서 머물러 계셨는데, 예.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이 또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머물러 있을까, 안 머물러 있을까? 네 마음대로 해. 난 내하고 이제 끝났어. 죽든 말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포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기회를 보고. 아시겠죠? 그러면 진노가 무슨 뜻일까? 아, 그렇지. 안타까움이야. 안타까움이지. 아, 자식이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는 놈을 믿으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라는 게 없어요. 믿으면 상 줄 거고, 복 줄 거고, 안 믿으면 벌 주고, 이게 강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 믿지 않는 상구를 포기하지 않고 뭐요. 그래도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믿게 해 주시려고. 그런데, 지금 믿으면 영생을 다 얻을 텐데, 아직은 믿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아, 안타깝다, 그치? 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이 제가 방금 해드린 이 해석이 정말로 맞는 옳은 해석인가? 이것을 확실히 문맥상으로 성경의 내용상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 나를 그냥 박해하는데도 나는 축복하고 저주를 퍼붓지 말라.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죠.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가까이 위로하고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상대방이 악하니까 그 악함을 내가, 쳐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으로. 우리는 악하게 하면 내가 악하게 해야 억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상대방은 악하게 했는데 나는 잘해줘. 그, 막, 손해보는 거, 막,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들의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누구도 포함돼. 나의 원수들도. 그렇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진노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희의 원수를,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맡기라. 너희가 직접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너희가 하고 싶은 복수가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자, 복수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로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기록돼서, 성경에 기록됐듯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라고 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복수라는 말이 나와. 자, 조건적인 이 세상의 복수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복수가 같을까? 그렇죠. 그 이 단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수는 조건적 복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내가 원수 갚고 싶은 그 원수,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복수해 줄게. 그럼 그게 어떤, 하나님께 내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까? 그 하나님의 복수란 무슨 뜻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 있어도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녀를 죽여주세요. 그 나쁜 년을 죽여줘서. 그건 내가 조건적으로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복수, 대신 복수해줄게. 하는 복수란 뭘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까? 하나님을 믿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오, 좋아요. 좋아요. 택배 박스 왔습니다. 이거예요. 아, 그거예요. 옷을 이쁜 옷 입고 나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해준다. 아, 나 대신 내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적 복수와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즉, 그것은 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심 진노도 달랐죠, 그렇죠? 진노 우리들의 진노는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가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구원하지? 안타까워 죽겠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수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서 해드리면 자 내가 내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맨날 돈만 벌면 그냥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 마약이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리고 뭐 또 뭐, 맨날 삼겹살이나 먹고, 한우나 먹고, 건강식이란 건 겉으로도 보지도 않고,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면역력은 바닥이 나고, 암세포가 생기면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암에 걸릴 텐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암에 걸렸대. 자, 이거 뉴스타트를 좀 데리고 가면, 이상구 박사한테 데려가면, 설악산 센터에 데려가면, 가야 이거 나을 텐데.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 뭐, 사는 게 뭐 다, 뭐, 허무하고, 뭐,
뭐 오래 살아봐야 뭐 합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죽을 때가 되면 다 그냥 죽을 거예요. 저는 병원도 안 갈 거고 뉴스타트도 안 할 거고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강제로 뉴스타트 끌고 갈 수도 없고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그렇죠 이 자식을 안 간다는 거야 안타깝죠 근데 이제는 뭐 돈도 다 날리고 집도 날려버리고 며느리도 떠나버리고 지금 노숙자가 됐대. 그래서 서울역에 찾아가 봤더니 이건 다 죽어가는 거야. 암이 막 퍼져가지고 복수가 차고 막 황달이 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누그럽고. 이거 뭐 내가 보니까 6개월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야 아들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병원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지금 위험해 말기야. 그러니까 내가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님한테 소개해줄 테니까 가자. 그 설악산 아주 좋은 데 있어. 그래서 자, 가자. 그래서 손을 끌고, 가자! 아, 그 자식이. 놔요, 이거! 손 부딪혔어. 그래서 한 번 더, 쉴 테니까요! 아, 지금 이거. 뉴스에서 지금 안 하면 죽는데 그런 뭐요 안타까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진노는 죽이고 싶은 진노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살리고 싶은 안타까움이에요 아시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진노는 하나님 진노는 건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200번이나 나오는 진노도 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근데 이 말은 나는 네 원수, 그 녀석을, 네 원수지만 나는 걔를 사랑한다. 나는 걔를 네한테 아주 나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걔를 어떻게 구원하고 싶다. 내가 구원을 하면 그 녀석이 너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왜? 너희 둘 다 같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가, 이연숙이하고 결혼하려고, 그 이연숙이가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었어. 적어도, 상구씨, 나하고 결혼하려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새빵살이 하는, 월급쟁이에 불과해. 그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집을 일단 집이 일단 마련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우리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자.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집 작은 집이라도 된다. 아파트 뭐 20평짜리도 좋고. 그래서 이제 3억만 모으면 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남의 맘 먹고 허리 졸라 메고 2억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 내 가까운 친구하고 내가 이제 1억만 더 모으면 된다. 라고 이제 탁 자랑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2억이 어떻게 부러웠던 뭐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야, 아주 끝내주는 투자처가 생겼어. 네 2억 가지고 지금 나는 상구는 더 1억을 더 모아야 되는데 1억 더 모으려면 이게 적어도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이 투자 친구가 소개해주는 곳에 투자를 하면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6개월 만에 3억을 내가 2억 투자하면 6개월 후에 3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대박이 아니요. 대박.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어. 그래죠. 야, 고맙다. 이렇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줘줘. 그러니 2억 줘버렸어. 그래서 그 녀석이 알고 보니 도박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죽여야지, 그런 새끼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는 믿지. 죽이고 싶도록 믿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는데 네가 친히 복수하지 마라. 내가 대신해 줄게. 네. 그럼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자,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복수해 주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복수가 더 멋있는 복수일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상구야. 네 친구 그 원수가 밥을 굶거든 먹이라. 오! 그놈의 새끼들. 지금 노숙하고 있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데려다가 재워주고 밥도 뭐예요? 해 먹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상구야,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숯불을 쌓을 것이란 말이 참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저 말이 숯불을 쌓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방법은 사람들을 다 대머리로 만드는 건가?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대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숯불을 쌓아놓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잘 보면 숯불 얘기가 나와요. 이제 숯불이란 건 뭐냐고 하면은,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성경의 제사는 보통 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정반대예요. 우상신들은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낸 제사는 다 내가 신에게 또는 조상신에게 뭐예요? 갖다 뭐예요? 바치는 거야. 이거 잡수시고 앞으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사예요. 성경의 제사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그거는 조건적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신이 지내라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 어떤 내용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이게 제사의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보통 우리들의 인간들의 제사는 다 제물을 누가 준비해서 갖다 바쳐야 돼.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신에게 이거 드십시오 하는 제사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바치게? 우리를 위하여 바쳐. 그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는 제사야.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일 것이다. 이거를 믿어라. 라는 제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믿고 제사를 지낸 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조건적인 제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물이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실제로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다고.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어린 양의 몸에서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기름과 콩팥은 다 독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내서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숯을 피워요. 빨갛게 숯불을 거기다가 올려서 그 기름과 콩팥을 태워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 그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았으니까 우리의 죄는 그 기름 콩팥에 저장돼 있어. 그래서 그 타는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 기름 타는 냄새, 콩팥 타는 냄새는 뭐 타는 냄새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죽음으로 사해 진 것을,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대신해서 죽어서 죄를 사했구나. 기쁘다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제사라 그래. 그래서 숯불은 결국 뭐 태우는 불이에요. 기름과 콩팥, 즉 독을 태운다는 것은, 독은 동물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독은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숯불은 죄를 태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숯불은 그런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시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숯불은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야. 숯불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자, 제가 그 원수를 내 돈 다 떼먹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이은숙이는 당신 같은 바보하고는 나 결혼할 수 없다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집 살 돈도 날려버리고, 2억 모으는 건 날려버리고, 이가 갈리는 거죠. 신뢰하던 친구한테는 배신당하고, 근데 그 자식을 어떻게 우리 새방에 데리고 왔어. 라면도 끓여주고, 콜라가 마시고 싶다 콜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 그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된다. 그게 복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이니까, 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놀랬어, 이 자식이. 아니, 상구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냐? 어? 나를 죽이고 싶을 텐데. 근데 나를 고발도 안 하고, 지금 나는 지금 노숙자가 되는데 이렇게 네 새빵에 데려와서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가 밉지 않아? 그럼 상고가 뭐라 그럴까? 밉지. 죽이고 싶도록 밉지. 근데 네가 왜 이렇게 해줘?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같은 원수라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연습 삼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라고?
그런 하나님인가?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도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이야.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와, 상구야, 있잖아. 나는 너 같은 착한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돈 떼먹고, 이제는 결혼도 못하게 되고, 어? 이러니까,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더 좋아.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야 진짜 하나님이지. 와, 이 친구가 감격했어. 상구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상구야, 그러면 네가 나가는 교회에 나도 같이 나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떻게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건강식도 하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됐냐면 상구야 내가 나한테 사기친 돈 내가 틀림없이 갚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알바 시작하고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확 달라졌어. 그 알바하다가 주인이 잘 보고 중요한 일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1년 만에 2억을 갚았어. 우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은숙이한테 2억 도로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은숙이도 감동해가지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버리다니.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복수해, 대신 복수해 주도록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봤더니, 이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두 친구는 사랑하게 됐고 이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됐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녀석이 또 돈을 잘 벌어가지고 야 너희 집 사는데 보태쓰라 그러면서 5천만 원도 더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금방 3억이 돼가지고, 집 사가지고, 이은숙이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는 복수야. 멋들어진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 악에게 치지 말고, 악에게 치지 악에 진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 나도 악하게 나가고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지는 거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복수를 대신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악에게 지는 거야. 내가 설령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은 결국은 저주라는 말이요. 저주. 아까 그 간증하신 분도 그렇잖아요.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여기 뭔데 무슨 그 논쟁이나 싸움에도 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그 싸움이 벌어지도록 기여한 실수가 있어요. 100%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것은 아니야.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순간적으로 뭐요? 악으로 친 거야. 그래서 전 옛날에 이제 부부 싸움 할 때, 예. 참 부부 싸움 많이 했어요 우리. 했는데 할 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을까? 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기려고 물어보면 답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떤 순간에 제가 잘못했죠. 그러면 상구야 있잖아. 응? 내 마누라가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네가 내한테 막 소리치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했지? 아, 그러면 그게 내 반응이 아주 나빴어. 나도 기분 나쁜 김에 이씨 이래버렸어. 그러면 그거를 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거 사과해. 그렇게 세게 나오던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녹아버려요. 우리 김쌤도 좀 써먹으세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그래? 악에게 악을 악으로 대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고 지혜를 주십니다. 복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맡기고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그럴 일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진노와는 정반대고, 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는 복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가 아닌,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정말 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만큼 아름다운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최고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말 이 열흘 동안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난 기 다 중요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신 것을 다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모든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도록,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